경기도의회가 제346회 임시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8일 열린 3차 본회의에서는 47개 안건의 심의가 진행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제346회 임시회는 18일 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습니다. 이번 본회의 안건 심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 자료를 활용하는 등 본회의 회의 시간을 단축해 운영했고, 코로나19와 예상치 못한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제2차 추경 심사가 주를 이뤘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경기도의회는 코로나19와 수해로 인한 도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고자 예산안과 조례안을 치밀하고 신속히 심사했습니다. 계속되는 재난 속에서도 꿋꿋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경기도민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안과 동의안 등총 47개 안건 심의가 이뤄졌습니다. 주요 통과 조례안으로는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총 1,000억 원의 예산을 마련해 지역화폐를 이용한 소비지원금을 긴급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경기 지역화폐 소비 지원금은 지역 구석구석까지 흘러가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활기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밖에도 이번 회기에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들의 보증 확대를 위해 경기신보에 출연금을 50억 증액했고,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도 처리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더불어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경기도 장애인의 인권 개선 등을 위한 일괄정비 조례안과 운동선수, 체육인, 스포츠 인권 조례안도 통과돼 사회 각계각층을 위한 인권 신장에도 힘쓸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한편 제347회 임시회는 오는 10월 13일부터 22일까지 열흘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기지TV 조희정입니다.